이제 16쪽 구사요입니다. 구사는 이호미니 삭사기면 중길이리람. 구사양강이 건챙이 수거선어 강승자야람. 제근군 다구지지하야 무상득지의하고 우부강결지과구로 위이호미람. 삭삭은 왜구지모니 양능 왜구면 당총기리니에 개구수강이 지유하고 사수근이 불척으로 능근신 외구면 즉 종면허비에 외길야람. 구사역기 부중부정으로 이구지강이나 연이나 이강거유구로 응케구이 득충길이라. 장알삭삭 종길은 지행야람. 능삭사외구즉 종특기길자는 지체여행이 불처야니 거위즉 획길이람. 양강은 능행자야오 거유는 이순자처자야람. 이건 여담인데 우리 싹싹 빈다고 하잖아요. 싹싹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한 말이 여기 삭삭이 아닌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구사의 위치는 어떻죠 이제? 내궤에서 외궤로 올라갔어요. 그죠? 구사는 여기니까 내궤에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건 어떻죠? 이 전체 궤가 전부 양으로 돼 있는 강한 궤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체에서는 이 궤에서는 이 전체를 호랑이로 보는 거죠. 호랑이로 보는데 끝에 있으니까 호랑이 꼬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사는 이호미니, 구사효는 구사니까 양효로서 사니까 음이지요. 사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는 부드럽고 유약한 자리지만 그 사람 체질은 강한, 양성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보니까 구호효가 임금 자리인데 하늘권께 주축이고 이 궤에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밑에 앉아 있는 모습이니까 마치 호랑이 꼬리에 발꽂아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호민이 호랑이 꼬리를 밟고 서 있으니 삭삭이면 삭삭은 이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입장이죠. 삭삭이라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서 조심조심 행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날뛰지 않는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겠어요? 함부로 날뛰지 않는다면, 종길 이리라. 마침내 기라게 될 것이다. 아까 그 호랑이한테 밟혀서, 호랑이 꼬리 밟고 있다가 물린 상황에서 이젠 조심조심 하면은 이 상황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이에요. 구사 양강이 건체니 구사는 그 체질은 양이고 강하면서도 본체는 어디 있어요? 건궤에 있잖아요. 건체에 있으니 수 거사나 비록 그 음의 자리에 거하고는 있지만 강승자야라. 그 강함이 그 음에 앉았다는 딜레 저기를 부족한 점을 이긴 이겨내는 그런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 근군, 바로 위에 임금이 있어요. 임금의 측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의 측근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눈치를 봐야 될 사람은 구효예요. 그죠? 그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다부지지예요. 두려움이 많은 입지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무상득지라고 서로 얻는, 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의리가 있어요. 그지요? 지금 여기 이 전체 괴가 이행한다, 예를 지킨다, 밟고 간다 그런 의미인데 임금이 하는 일에 밑에서 큰 소리 내면은 임금한테 밟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리고 오부강결지광 그런가 하면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군주 역할을 하고 있는 오효는 거리낌이 없는 밑에는 택괴니까 부드럽다는 부드러운 거고 위에는 하늘권께의 주축 세력이다 보니까 야 뭐 하자 하면 예 라고 하지 한마디도 반항을 할 수 없는 반항하지 않는 그런 군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는 또다시 강하게 결정을 짓는 간결이 지나친 그런 군주란 말이죠. 고로 위이홈이라 그 상황이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그런 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삭삭이라는 말은 왜 굳이 뭐라 두려울 외자예요. 이 외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벌벌 떠는 그런 외자예요. 그래서 경외심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자도 가만히 보시면 마음심변에 두 눈을 크게 뜬 새의 모습이니까 놀라서 깜짝 놀라는 그런 구자예요. 그러니까 외구의 모습이니 양능 외구즉 그 입장에서 자기 마음자리 스스로 두렵고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즉 당종길이니 마땅히 기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개쿠수강이 지유하고 대개 구가 구니까 양효잖아요. 그 양효가 비록 강하기는 하면서도 지유하고 뜻은 유약하다는 건 뭐냐면 위치가 음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수 근이 불척으로 사가 사는 1, 2, 3, 4, 5니까 사 다음에 5니까 사가 비록 가깝기는 하지만 불척으로 거기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은 양효는 양효와 하늘건자 건괘는 위로 올라가려는 속성이 들리시니까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능 경신 외구면 능이 긍신 외구면 능이 조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면 종면어위 획기라 면어위라는 세 글자가 길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면하게 되어서 획길 기락을 얻게 될 것이다. 구사역 이 부중 부정으로 이 구무지가 아니라 이 구사효가 또한 중도도 못 뛰고 정도도 못 뛰는 것으로 구효의 강한 그 밑에 밟힌 상황이잖아요. 이 이자는 밟는다는 뜻도 있지만 밟힌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 구효한테 밟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연이나 그러나 강거육으로 강한 양으로 유순한 자리인 구사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강이면서 강한 자리 있으면 튀겨나갈 텐데 자리는 부드러운 자리니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는 개구이 득종길이다. 두려워할 줄을 알면서 마침내 기람을 얻게 되는 상황이 나오더라 이거죠. 상활 삭삭 종길은 지행자라 이 지행이라는 두 글자로 풀이한 거지요. 삭삭해서 끝내 길할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겠다 이거지. 어느 날인가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룰 수 있겠다 그 말이야. 능 삭사 외구즉 능히 조심조심 두려워하게 되면 종득 기길자는 끝내 그 기람을 얻을 것이다라고 한그 말은 치제어행이 부처야니 뜻이 행자는 그 이행하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갈행자로 해석해야 되겠다. 뜻이 가는 데에 두다 보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러면 위태로운 상황을 조심조심 한발한발 가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위태로운 상황을 면하게 되는 거지요. 거위즉 횟길이라 위태로움이 제거되면 기람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양강은 등 행자야라 양효이면서 강한 그런 작품은 능행, 능이 갈수 있는 것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거유는 부드러운데 거하는 것은 이순 자처, 순함으로써 스스로 처하는 것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행의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